다시 프린트 보겠습니다. 자, 1페이지 프린트물 매매 타이틀이 있을 거예요. 자, 거기 03 계약금 따라서 쭉 내려오세요. 03 찾으셨어요? 쭉 내려오시면 거기 뭐 나오죠? 해약금 해제 시기. 약정. 그 상태에서는 뭐할수 없고, 해약금 해제할 수 없고, 계약금 일부 지급하더라도 해약금 해제할 수 없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지급해야지 뭐 할 수 있다?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이 다다다다다다다를 갖다가 멋있게 고친 말이 뭐다? 그게 요물 계약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코 위로 올라가시면 계약금 계약은 전형이 아니고 비전형, 낙성 아니고 요물, 주가 아니고 뭐다, 종. 한 문제 남아요. 그리고 맨 밑에 해약금 해제는 무슨 문제도 없고요. 원상 회복도 없고 손해배상도 없죠. 그때 뭘 기억하면 딱 좋아요. 응? 법정 해제는 여러분들 원상 회복도 있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도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담보 책임 가지고 거기 자 02가 권리하자죠. 권리하자죠. 자 권리 전부가 타인 것 악인은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죠. 그게 전해 기억나요? 응? 전해 권리 일부가 타인 것 감액 있죠? 이게 뭐죠? 일감 줄이면 그다음 우측에 면적 부족은 악인 아무것도 안 될 것이고 저당권 실행 나오죠. 그러면 악인은 모두 되고요. 선도 되고 해도 되죠. 그러니까 악인만 인정되는 게 바로 뭐예요? 전해 일감 줄이면 누구만 손해? 거기 오른쪽에 탁 안 적혀 있어요? 보물찾기 있죠? 그거 잘 기억하란 말이야. 악이임에도 인정되니까 출제전을 얼마나 내고 싶을까? 한 문제짜리입니다. 몇 문제? 담보 책임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무슨 대차가 나와요? 임대차. 그러면 제일 왼쪽 끝에 존속기간 나온 법정갱신을 색깔 칠하셔야 되죠. 법정갱신. 무슨 갱신? 법정갱신. 법이 정한 갱신이죠. 기간 만료 아무런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 자동갱신 전계약 등일. 자, 포인트가 해지 통고랑 연결된다는 거죠. 무슨 갱신은? 해지 통고. 이게 강행규정, 임의규정? 602-75. 2차 해매는 뭐다? 강행규정. 자, 우측 갑니다. 자, 3대 요소를 찾아보세요. 뭐예요? 임차인의 권리의 세 가지 3대 권리가 가로 2번. 무슨 전국권? 그 다음이 부속물이 있고 세 번째가 그럼 제가 아까 부속물하고 유익비 비교했었지. 기억나요? 기존 건물 허락 증축 구분 소유가 안 되면 부함물일 때 유익비죠. 부속물은 그대로 부속물이죠. 두 가지. 유익비 가지고는 유치권이 된다고 그랬었지. 부속물은 안 된다고 그랬었지. 이제 그런 거 막 따질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 꼭 비교할 말이 뭐다? 자, 거기 가시면 제 3관 찾아보세요. 3관. 3관 뭐 있어요? 임대차 종료 나오죠. 뭐 나온다고요?
그러면 해지 통고 기간 약정 없는 경우 있죠. 거기다 별표하시고. 그 다음에 2기 연체는 해지죠. 그럼 요두 가지는 아까 무슨 규정이라고 했어요? 강의 중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2차 해면은 무슨 규정? 이게 2차 해매 있잖아요. 강행 규정. 그래서 해지 통고 해지 차이점 뭐냐면 아까 해지 당한 경우는 매수청구권이 안 됐었지. 해지 통고는 매수청구권 됐었지. 또 갑을병 임기 기간 동의 있는 전대했을 때 해지 통고했을 때는 그 사실을 병한테 뭐 해야 된다? 알려야 되겠지만 해지했을 때는 알릴 이유가 없었잖아. 그래서 뭐하고 뭐잘 구별하세요? 해지 통과하고 뭐하고 해지를 잘 연결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특별법은 1월 6일 달은 생략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또 연결된 것들 가지고 연습할 테니까 네, 새롭게 다시 시작합시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